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여기 포토스트리트 워맨콜 수원 영통구청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매장의 위치는 메탄 권선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 여기 매장도 소개해드리고 사진 촬영도 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품은 이렇게 모자 그리고 다양한 선글라스들이 있어서 사진 찍을 때 좀 더 다채로운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띠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 사진 촬영할 때 이 소품들을 활용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소품 소개를 했으니까 한번 이 중에서 저희 마음에 드는 선글라스를 한번 차례대로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선글라스들을 써봤는데요. 네, 저는 이 선글라스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일단 사진 촬영할 때 이걸 쓰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를 골랐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모자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자도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요. 제 마음에는 이 검은 모자가 아까 골랐던 선글라스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랑 모자 쓴 착샷도 보여드릴게요.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소품을 골랐으니 사진 촬영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용 방법대로 사진 촬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타트 버튼을 터치하고 레이아웃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요 9장 찍을 수 있는 3x4 반명암 사진으로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량은 뭐 하나만 해도 아니라 최소 2장이기 때문에 2장을 고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인화지에 QR코드 표기, QR코드가 있으면 나중에 사진을 인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QR코드 표시하고 날짜도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응? 네, 일단 이제 촬영 준비가 되고요. 이제 시작되네요. 얼른 써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10장 촬영이 모두 끝났고요. 이 중에서 사진을 고르면 될 것 같은데 다섯 번째 수업 짱! 그거 잘 왔다. 아, 다 고를 수 있구나. 하나 빼고 그렇죠. 이렇게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꾸미기. 저는 기본 프레임 하나, 크리스마스 프레임 하나, 이렇게 두 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스캔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QR코드 스캔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힙한 느낌의 컨셉으로 머리띠랑 힙한 선글라스를 이용해서 소품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더 힙해 보여요? 저 하얀색 그 하얀색 얼룩말? 얼룩말? 이거요? 네. 그러면 얼룩말. 선글라스는 이걸로 하고 머리띠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머리띠를 써봤는데 어떤 게 가장 힙해 보여요? 상어? 그러면 한번 상어로. 네,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장 사진으로 찍어도 네, 내장으로. 촬영 횟수는 10회, 1회 촬영 시간은 7초. 지금부터 촬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10장을 또 찍어봤고요. 이 중에 좀 힙한 느낌 드는 사진을 고를게요. 그리고 네, 이렇게 4장을 고르고요. 아까 전에 크리스마스 프레임으로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첫 번째 기본 배경 프레임으로 사진을 출력해 볼게요. 네. 아까랑 마찬가지로 QR코드 스캔해서 네, 사진 원본이랑 동영상 원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프레임과 크리스마스 프레임을 이용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촬영을 마쳤고요. 매장이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서 사진 촬영하기 되게 편했고, 소품은 모자랑 선글라스가 구비되어 있어서 다양한 컨셉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사진 촬영은 최대 10번까지 가능해서 잘못 찍더라도 다시 포즈를 준비해서 찍을 수 있었고 사진 퀄리티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퀄리티도 좋고 매장도 깔끔해서 저 같은 MZ세대들이 놀기 좋은 모던한 디자인의 포토부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열지 사진기를 통해 사진 촬영 및 이마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와서 포즈가 한정적이었지만 친구가 같이 온다면 다양한 포즈 및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토 스트리트 워맹쿨은 수원 영통 구청점 뿐만 아니라 부천, 외대학, 인천 등 다양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한 기념으로 춤 한번 추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